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불단지 엄마라는 닉네임을 쓰는 전효옥 전 의원인데요. 아, 오늘도 아주 글이 맛깔스럽습니다. 제목이 어리석은 자, 그 이름은 개수천마. 그 이름 누굴까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 비난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했다죠. 그래서 언론사에 항의도 하고 따박따박 반론도 꼭 하고요. 캡처하면 나왔네요. 한동훈 가족이 윤 부부 저격, 친윤계 당원 게시판 논란에 수사 촉구. 부제목 보니까 빨간 줄로 그은 것만 읽겠습니다. 한동훈 욕설 있었으면 이렇게 대처했겠나. 당원 신상 공개 안 돼. 비방 유튜버 고발. 전효옥 의원의 글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단계 게이트에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거 절대 그럴 일 아니잖아요. 더구나 가족들까지 드루킹 패밀리? 또 빨간 줄이 있는데요. 캡처 화면에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 한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 이러면서 글은 이어가죠. 그런데 김종혁 최고왈. 가족들이 신문 사설 등 링크한 건데 문제없죠? 이렇게 쉽게 자백을? 믿을 수 없어요. 서울대 에이스 검사 한동훈이 단계 악성글 올렸다고 의혹만큼요. 신문 기사 캡처가 있는데요. 빨간 줄인 것만 또 읽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의 실제 작성자 등을 가리기 위한 당무감사는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다 들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당무감사를 빨리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지만 개인정보 침해란 이유를 들어 당무감사 요구 거부했다. 그리고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등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이미 당원 게시판에 개목줄 등 비방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 뭐 밝힌 건데요. 글이 이어지죠. 진상규명위원 최저 레벨인 당무감사도 못한답니다. 전에는 당무감사 애호가였는데 말이죠. 개인정보 침해? 에이 웃기지 말아요. 대통령 내외에 대한 글 내용은 붕대 범죄 수준이에요. 그럼 이 세상 범죄는 다 덮어야겠네요. 개인정보 보호 위해서는요. 캡처하면 이어지죠. 빨간 줄만 읽습니다. 여당 내부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의혹 진상규명해야. 홍준표 당무감사 말고 즉각 수사 의뢰하라. 김민전 한동훈 주민 번호 몇 자리만 보여주면 돼. 추경호 서범수에 조속히 논란 정리해야. 글이 이어집니다. 끝났어요. 크. 그런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죽는다. 유유. 그러니 아무 말 대잔치 하며 죽기 살기로 버텨보자는 거죠. 참 어리석어요. 크. 이렇게 전효옥 의원의 아주 맛깔스러운 글인데 마지막에 역시 어리석다로 끝내는데요. 제목도 어리석은 자, 그 이름은 한동훈. 이거는 저 전효옥 의원하고 저는 아주 100% 동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한동훈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시험 잘 보는 머리, 그러니까 그 공식 잘 외우고 영어 단어 잘 외우고 뭐 법전 잘 외우고 이런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머리라는 게요, 그런 건 아주 저차원적인 머리입니다. 이 두뇌라는 거는 그런 거 기초적인 외우는 거 잘하는 머리가 있고요. 분석력, 그 위 외우는 머리, 기억력, 암기력의 한 수 위가 분석력이에요. 그거보다 한 수 위가 통찰력입니다. 그거보다 한 수 위가 이해력, 공감력이에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외우는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이해력, 분석력, 그 다음에 통찰력, 이거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배신을 하고 배신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될 줄 알고 이러는데 그런 게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효옥 의원도 어리석은 자, 그 이름은 한동훈이라는데, 자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 하셨죠. 김종혁이가 자살골도 보통 자살골을 넣은 게 아니네요. 가족들이 신문 사설 등 링크한 건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거는 가족들이 링크한 거라는 걸 자백한 거다 이런 얘기죠. 나 이거 미치겠다. 김종혁이도 머리가 나쁘네. 이거 지금 김종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한동훈 동명이인이 8명인데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불러대다가 이제는 가족들이 링크한 거래요. 신문사설 등 링크한 건데 무슨 문제야. 링크했다는 얘기 아니야. 가족들이 링크했다는 얘기 아니야. 동명이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돌대가라. 그러니까 대갈통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려면 끝까지 우겨야지. 8명 동명이인이라고 그래놓고 이제는 링크했다고 그래? 김종혁이 때문에 한동훈은 갔네요. 서울대 에이스 검사 한동훈은 본인도 머리가 나쁘지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만 김종혁 같은 누구야? 마리앙뚜아네트 그 김종 누구야? 그 마리앙뚜아네트 한 사람 그 배신자 이름이 갑자기 김경률 그런 거라든지 이 주변도 머리가 나빠서 당하네요. 이야 가족도
기업들이 링크한 건데 뭐 신문 사설 같은 건데 무슨 문제 있냐. 아 이렇게 쉽게 자백을 했나. 아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이 정도 나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자살골이 한동훈 측에서 내놓은 게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입장문 내면서 이랬잖아요. 14일까지 그 유튜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자살골이네. 14일 오늘입니다. 나 이거 자살골 연속이다. 이 측근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고발하면 어떻게 돼? 이 바보야. 그러면은 이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유튜버 예? 이병준 기자입니다. 제일 먼저 이거 올린 거. 이병준 기자 고소하면 이병준 기자는 제발 날 좀 고소하라는 얘기야. 그럼 오늘 이거 지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선전포고했는데 이병준 기자는 제발 고소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고소해 고발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수사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돼? 아주 이게 머리 나쁜 놈들의 총 아주 릴레이를 펼치네. 아니 뭐 400m 릴레이 경기하냐? 아주 꼴통들이 아주 이것들이 고집만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배신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 나쁜 머리로다가 뭘 하려고 아이고 발목을 스스로 잡았네요. 오늘 14일이에요. 고발해야지. 제발 고발해달래. 이병준 기자가. 병준아 고발해낸다. 한다. 너 용되겠다. 가서 잘 싸워라. 잘 싸울 필요도 없다고요? 10초면 다 돼. 행동은 아이디 까먹대요. 주민등록증만 내면 되더라. 야 이렇게 쉬운 내기를 그렇게 쉽게 엮이냐. 이 바보 천치야. 김종혁이도 그렇고 주진우도 그렇고 아유 한동훈도 그렇고 어리석은 자 그 이름은 한동훈이요. 그 밖에도 등등등. 아이고 나 미치겠다 진짜. 아유 나 걔들 하수들이니. 아유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